강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서만 인명피해가 2,000명에 달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사망자 수가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짜미가 직격한 일본에서는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군사 퍼레이드 없이 사상 처음으로 야간에 열렸습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개 논란과 관련해 총리와 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이 직접 출연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서재에서 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적법한지 여부가 논란입니다.